자, 우리 다시 잘 집중해서 한번 해보자. 우리가 2의 네. 마이너스 3분의 2 혹은 2의 4 또는 2의 마이너스 2 이런 것들 다시 정리해 주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2의 2제곱, 2의 2분의 1제곱. 인다이스에서 네거티브, 파지티브, 프랙션 요세개 있을 때에 대한 상황이라고. 물론 이 친구는 당연히 네. 우리가 4라고 하는 건 알겠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네거티브 사인 인다이스에서 네거티브가 네거티브 인다이스가 얘가 하는 역할은 2분의 1이라고 하는 리버스를 시켜주는 친구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2제곱이 있는 2차까지 있고 친구는 그대로 2가 들어가서 4분의 1이 4분의 되겠다. 그 다음에 인다이스에서 이 친구가 프랙션일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보다 스퀘어가 된다. 괜히 그럼 루트를 선생님, 이 3분의 루트 1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얘는 큐브루트의 2가 되는 2의 거지. 큐브루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요거는 절대 까먹어서는 안 돼.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지금 3의 마이너스 2제곱. 선생님이 지금 컴퓨터를 보는 이유는 이거를 자료를 다 업로드해서 보기보다는 그냥 선생님 이거 그 화면에 띄워놓고 그걸 그 문제들이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이 친구를 리버스 해주는 친구니까 네. 9분의 1에다가 1, 9분의 1이죠. 3분의 3분의 1. 1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3분의 되는 1로 친구였지. 만들어. 자, 그럼 이제 2분의 3의 에다가 마이너스 2제곱. 얘는 뭐가 될까요? 이 제곱 보니까 9분의 1. 9분의 민기야, 우리가 지금 끊기니? 3분의 2의 민기야, 2제곱 민기야, 민기야, 9분의 4. 민기야, 민기야, 네. 민기야. 잘 안, 선생님 지금 말했던 거좀 끊겼니? 네. 살짝 아, 그래? 끊겼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위치수를 한번 해볼까? 네. 아, 잠깐만, 요거 위치시 이게 없구나. 아, 잠깐만. 오케이. 민기야, 지금은 어때? 잘 들려요?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보이스는 여기 켜놨기 때문에 민기가 녹화되는 건 아주 잘 되고 있을 거야. 오케이. 다시. 이 친구를 해야 될때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것은 요 네거티브 사인이 해야 될 역할. 그렇죠. 리버스를 해주고 스퀘어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럼 얘는 9분의 4가 되겠지. 요런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됐으면, 선생님이 당황스러웠던 거 뭐냐면 이걸로 100점을 맞았던 우리 민기가 까먹었다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러웠어. 그럼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10번의 average, 10번의 c, 세 번째 거지, 3분의 2제곱. 요런 친구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보면 돼요?
그렇지. 맞았어요. 얘는 3의 3제곱에서 3분의 2제곱으로 계산을 해주면 약분 되니까 3의 2제곱. 그렇지. 부가 됩니다.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오는 문제가 뭐였냐면 81분의 16에서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요런 친구란 말이야. 아니야. 이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먼저 알려주자면 지금 요 친구 16이라고 하는 친구와 81이라고 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의 거듭제곱인지 아닌지 의심해보는 게 먼저예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81분의 16이라고 하는 친구가 굉장히 의심스럽지? 얘는 몇 분의 몇의 거듭제곱이 될까? 오케이. 좋아. 이것도 좋아. 근데 9분의 4 자체가 또 얘도 의심스럽단 말이야. 그렇지. 3분의 2의 2제곱의 전체 원래 있었던 또 2제곱이 되겠네.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3분의 2의 전체 4제곱이 될 거야. 그런데 이제 공부를 거듭제곱을 좀 많이 하다 보면 재미난 게 생겨. 이 81이라고 하는 친구가 9의 2제곱이잖아. 근데 9는 또 3의 2제곱이잖아. 마찬가지로 얘는 3의 4제곱이라고 하는 힌트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16은 2의 4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요 친구는 우리는 3분의 2의 전체 4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를 의심한 게 확실히 맞았네. 그럼 3분의 2의 4제곱에 전체 마이너스 4분의 3제곱 이렇게 나오겠네. 기가 막히게 4제곱이 또 약분이 되죠. 그럼 3분의 2의 전체 마이너스 3제곱 될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2분의 5K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의심해 보자라고 하는 거겠지. 보내주신 거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님이 다 해결을 해주도록 할게.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민기가 못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3 곱하기 루트 27이 3의 n제곱인데 find the value of n이네. 뭐 워크아웃이나 뭐 find나 3의 n제곱이라고 하는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찾아볼까? 이 문제거든. 자, 그러면 얘를 결과적으로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3의 어떤 제곱 곱하기 3의 어떤 제곱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루트라고 하는 게 머리가 지금 아프잖아. 요 친구를. 그럼 우리가 루트 2부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 루트 1을 2의 몇 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 완벽해. 그럼 끝이야. 그럼 끝이라고. 27은 루트 27은 27의 몇 제곱? 그렇지. 근데 27은 3의 몇 제곱? 3의 3제곱에 2분의 1제곱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면은 3의 그래. 이렇게 풀어주는 거라고. 그럼 얘는 1일 것이요. 얘는 2분의 3일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알지브라릭 계산에 의해서 그렇지. 3의 1 플러스 2분의 3이 되겠지. 그렇지. 3의 2의 5제곱. 즉, n이라고 하는 친구는 2분의 5가 되겠다. 요런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는 루트라고 하는 요 친구는 동그라미 2분의 1이다. 3제곱근의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3분의 1제곱이다. 이거를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쉽게 풀수 있다는 거지.
자, 밑에 있는 거 12번도 한번 볼까? 12번을 보니까요, workout 3의 6제곱 나누기 3의 마이너스 7제곱. 얘는 3의 몇 제곱이 되는 겁니까? 아이고, 완벽해. 그 다음에 36의 2분의 1제곱이라네? 아이, 금방이지, 뭐, 이건. 그렇지. 아, 잘했어. 얘는 스퀘어루트 36이라고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3의 n제곱은 9분의 1이래. Find the value of n은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지.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다시 정신, 집중해 정신 차렸어. 아, 깜짝 놀랐어. 3의 x제곱 y의 전체 세제곱이래. 얘는? 선생님, 얘를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라고 했어. 코비드19. 왜냐면 얘는 침투력이 어마어마하거든. 그렇지, 다 침투해야 된다 그랬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된다. 숫자, 문자, 각각의 문자들한테 다 흡수되는 친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고요. 다음 문제는 2t-3제곱에 마이너스 2제곱이래. 헐. 구하는 자, 선생님 요거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줄게. 첫 번째는 이 네거티브를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2t-3제곱분의 1에다가 전체 2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요 녀석이 코비드19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4분의 1될 거고. 맞아? 근데 이 친구는 어때? 얘가 또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t의 세제곱이 되겠지, 그냥. 근데 얘니까 6이 되겠지. 즉, 4분의 t의 6제곱이 된다. 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 얘를 이 상태에서, 그렇지. 자, 우선 t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t의 세제곱분의 1이지. t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은 t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t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친구는 t의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이 뭐야? t의 세제곱분의 1이잖아. 그 친구의 1이잖아. 지금 얘가 여기로 들어간 거고, 얘가 여기로 간 거니까. 1은 1분의 1이잖아. 그럼 번분수로 하게 되면 1분의 t의 세제곱분의 1. 그러니까 얘는 t의 세제곱만 되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형태가 존재하는 거고. 또 다른 걸로 이제 풀어주자면, 얘는 그냥 바로 얘가 코비드19이라고 생각해서 요 친구 계산하면 2의 마이너스 2제곱. 요 친구는 t의 그냥 6제곱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요 친구는 몇이야? 4분의 1이라며. 곱하기 t의 6제곱이니까 얘도 4분의 t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떤 걸 써먹을래? 두 번째 것도 괜찮아. 이렇게 가도 되는 거고, 하지만 계산할 때는 또 이런 식들도 많이 표현돼요. 그래서 두 가지로 다 알면은 퍼펙트한 우리 민기의 학습이 되겠지. 자, 14번도 보면 이거 다시 풀어보라고 선생님이 이거 풀어주는 겁니다. 진도가 나갔는데도 2의 p제곱, 그 다음에 y는 2의 q제곱 이런 거잖아. 그랬을 때이 친구는 2의 p 플러스 q의 제곱이래.
P의 제곱. 이게 X라고. 이게 X.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Y는 2의 Q제곱. 이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했네. Express in terms of X and over Y. 민기야, 얘를 먼저 분리해줘야 돼. 그렇지. 이 p의 제곱 곱하기 이 q의 제곱. 그렇지. 그럼 얘는 그냥 xy가 된 거야. 괜찮지? 요번에는 2의 2 q 제곱이래. 얘는 이 Q는 Y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지. Y제곱. 잘했다. 그 이유는 이 친구는 2의 Q의 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곱하기는 교환법칙이 가능하니까 2의 Q제곱의 2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Y의 2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될수 있다. 잘했고. 자, 마지막. 2의 p-1이래. 우선 얘는 다시 써줘. x는 2p의 제곱, y는 2의 q의 제곱. 엑스 나누기. 오, 좋아. 그것도 괜찮아. 그래서 2분의 x가 되겠지. 얘는 2p의 제곱 나누기 2가 될 거니까. 2p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이 되니까 2분의 2p의 제곱이 돼서 얘는 2분의 x가 되더라. 잘했습니다. 오, 요거 좋은 문제 하나 나왔는데. 이거 뭐라고 써 있어? 요 밑에 문제는 못 봤네, 선생님. 지금 보면은 xy가 32 and exy의 제곱이 32 이렇게 나왔다는데. 요뭘 구하라는 소리야? 그랬을 때 p 값과 Q 값의 밸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괜찮네. 센다 풀어봐야겠다. 안 풀어보는 게. 그리고 XY. 그러면 EP.
풀었어? 자, 지금 민기가 말한 대로 우리가 p 플러스 우선 이 친구를 계산을 해보면 2p 곱하기 2q의 제곱은 32가 되겠고, 2의 p 플러스 q는 32가 되겠고, 그러면 p 플러스 q는 5가 나오는 거는 맞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보면은 2 곱하기 뭐야? 2p, p, 아니, 2p가 되면 안 되지. p의 제곱.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그냥 얘는 x, y의 제곱이 16으로 해도 되지? 그러면 2의 p의 제곱 곱하기 2, 또 이렇게 쓰네. 이 q의 제곱, q의 제곱에 2제곱이 16, 이렇게 말해내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p 플러스 2q는 4가 나오겠지. 왜냐면 16이 2에서 4제곱이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p는 2q는 4 이렇게 나와요. 응? 이해됐어? 됐어 안 됐어? 확실히 됐어? 왜냐면 지금 요 친구, 이 친구, 2q잖아. 이 친구가 2에 4, 16은 2에 4제곱이니까. 요거,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게 나오는 거지. 그래도 두 개씩이 나왔겠네? 이거 simultaneous equation이지. 그럼 얘를 p 플러스 q는 5라고 한 것을 이두 친구를 가지고 빼버리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지. p는 이거 돼. 이처럼 simultaneous equation이 엄청, 야, 이게 5점짜리네. 아, 14번에서 1, 2, 3번이 3점이고 마지막 문제가 2점짜리구나. 16번. 16번을 보면 write down the value of a 8에 8의 3분의 1 제곱이래. 너무 쉽지? 이지. 이제 나왔다. 8 루트 8. 이 친구의 may write in the form. 이 친구를 8의 k제곱으로 만들래. 그렇지. 아, 굿. 이제 정신 차렸네. 이제 정신 차렸어. 자, 요번에는 8 루트 8을 m의 루트 2로 만들어주라네. 요 m 값 찾으라는 거겠지, 뭐. 아니야, 좀더 쉽게 생각해. 쉽게 생각해야 돼. 엄청 쉽게 생각해야 돼, 이거는. 우리가 8, 루트 8이라고 하는 친구는 8 곱하기 루트 8이라는 소리잖아. 2루트 2로 바꿨어? 그럼 얘는 8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가 되겠지.
그렇지, 얘가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자, 루트 8이라고 하는 친구만 우선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가 플라나리아라고 알아, 혹시? 무생물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가 뭐냐면, 이런 동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를 이렇게 잘랐어. 자르면 얘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얘네끼리 또 살아. 얘는 얘끼리 산단 말이야. 얘 플라나리아야. 계속 자르면 계속 살아. 맞지? 근데 그걸 선생님이 이 루트 말하면서 얘를 왜 말했을까? 이 루트 8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자르면 얘도 살아. 루트 4 곱하기 루트 2로 분리할 수 있지. 그럼 얘도 살아. 루트 4, 루트 2. 그럼 얘는 뭐야? 얘가 2지. 얘는 루트 2 그대로 되지. 그러니까 얘가 2 루트 2가 되는 거라고. 둘이 붙였다가 또 다시 떨어뜨렸다가 또 둘이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8 루트 8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잠깐 잘라놔. 8 곱하기 루트 8. 그럼 또 얘를 8 곱하기 2 곱하기 루트 2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냥 다시 붙여. 16 루트 2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거야. 자, 그리고 rationalize. 드디어 나왔네. 여기에서 지금 rationalize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이게 뭘까, 이게? 레셔널라이즈드 데노미네이트. 이게 뭘까? 요런 단어 처음 봤어? 쌤이 예를 들어서 루트 2분의 1을 이거 보면 이거 이상해하다고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 그렇지. 우리가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랬지? 분모의 유리화라고 그랬지. 이게 그 말이야, 그렇지. Rationalize the denominator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를 유리화시켜 주는 거야. 분모를 irrationalize가 아니라 rationalize로 바꾸는 거지. 그게 rationalize the denominator. 그러면 지금 보면 문제가 rationalize the denominator of 8 루트 8분의 1이란 말이야. 얘를 하라는 거지? 그럼 당연히 얘를 뭘로 표현해 줬다고? 얘를 얘한테 바보같이 루트 8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지. 8 루트 8을 아까 우리가 계산했을 때 뭘로 했었지? 16 루트. 그렇지. 이걸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렇지.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루트 2를 곱해 줘야지. 그럼 얘는 3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given your answer in a form root e over p. Yeah, where p is first number가 당연히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자, 요거고, 또 하나는, 민기, 기다려, 민기, 기다려. 이게 지금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자료가, 이거야, similar cylinders. 뭐, 오늘 뭐라고? 계속 잘 들리고 있어. 아주 잘 들리고
이거지, 이거. 자, 보니까는 the surface area of two similar cylinder are square centimeter 6, square centimeter 54, respectively. respectively가 뭔 뜻이야? 뭐야, 뭐 영어 시간이야? respectively. 얘가 각각, 각자. 각각.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더쓸 수도 있겠어? each. 요거랑 또, 각각 쓸수 있겠지? 그럼 혹시 find the scale factor for the enlargement라고 몇대 몇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이거? 1대 9.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래. 그렇게 답을 하는 거 보니까는 이 문제를 아직 많이 풀어보지 못했구나. 자, 봐봐. 이거를 풀기 전에 앞서서 선생님 요거 하나 설명해 줄게, 그러면. 그러면 요 페이지, 그 2학년 2학기 RPM 페이지 있지? 2학년 2학기 RPM 페이지 66페이지 한번 펴놔 봐봐. 딱 보자마자 선생님이 그걸 왜 펴라고 했던 것 같아. 닮은 도형이 나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근데 왜이 문제를 풀때딱 거기를 풀라고 했을까? 그럼 너는 지금 1대, 아까 몇이라고 했니? 1대 뭐라고 했지? 1대 9라고 말하면 안 된다. 자, 다시 봐봐. 5-3을 한번 보면 되는데, 서로 다른 두 닮은 평면 도형의 넓이에 비해요. 자, 아까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볼까? 지금 얘도 보면, the surface area to similar cylinder가 있지? 이렇게 cylinder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두, 미안, 좀더 예쁘게. 아, 너무.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근데 이 친구의 서페이스 아리아가 6제곱센티미터래. 이 친구는 54제곱센티미터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우선은 민기가 말한 대로 69, 54니까 이 친구를 1대 9라고 말해 줄수 있어.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근데 쌤왜 자꾸 이말 가지고 자꾸 그거 하고 있을까? 왜 자꾸 말꼬리 잡고 있을까? 그렇지. 그렇지. 만약에 얘가 40m가 6m고 40m가 54m였다면 얘는 1대 9라고 말해도 돼. 하지만 서페이스 레이시오는 또 이렇게 됐겠지. 1대 81이 됐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럼 라즈먼트가 스케일 팩터가 어떻게 되는 거야? 1대 3이 돼야지. 그래야 넓이비가 1대 9가 나오는 게 맞는 거지. 이해됐어? 안 됐으면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 오케이, 한번 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가야 돼. 지금 우리는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비율을 계산을 해봤더니, 상관없어. 이 친구, 상관없어. 얘가 입체 도형이건, 평면 도형이건 상관없다고. 얘가 평면 도형이어도 m 대 n의 비율이야. 하지만 얘는 40m 둘레라고. 근데 만약에 얘가 넓이였다? 그러면 m제곱 대 n의 제곱으로 표현된다. 근데 이 친구는 부피비가 존재해야 안 해?
당연하지. 얘가 볼륨이 아닌데 어떻게 부피비가 나오겠어? 그래서 얘가 나오는 것뿐이야. 그래서 얘는 m의 세제곱 대 n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럼 요걸 이해를 했다면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자. 66페이지, 67페이지에 가볼까? 와, 아직도 모기가 있어.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자, 이제 문제를 요고 413번을 한번 보자고. 다음 페이지 413번 한번 봐봐. 책에서. 화면 안 떴으면. 자, 우선 얘네 둘의 닮은 비가 몇대 몇이야? 8대 20이지? 그럼 얘는 4대 10이 되고 2대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엔라지먼트 팩토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의 더 스케일 팩터가 2대 5가 되는 거라고. 그럼 2대 5라고 하는 게 뭐라고? 퍼미터, 둘레의 비라. 그렇지. 둘레의 비가 되는 거야. 그럼 넓이 비는 몇대 몇이 되겠니? 2의 제곱 대 5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4대 25가 되는 거라고. 넓이 계산할 때는 2대 5로 계산하면 안 돼. 넓이비는 서페이스 아리아 레이시오는 뭘로만 해야 된다고? 2대 5가 아니라? 그렇지. 그러면 4대 25는 이제 넓이가 지금 ABC가 작은 게 지금 32제곱센티미터라며. 그럼 32 대 X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얘를 2대 5는 32대 X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얘한테 곱하기 몇 했어? 8 했지? 그럼 얘한테도 곱하기 8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00이 되는 거지. 이해됐니?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와 보자. 그럼 얘도 보면, 우선은 얘네가 자체가 1대 9라고 하는 거는 서페이스 아리아 레이시오라고 지금. 넓이비야, 넓이비. 그러니까 얘를 find the scale factor for the enlargement는 몇대 몇? 1 대? 아이고, 이 녀석아. 얘가 넓이비라니까? 얘를 둘레비로 바꿔야지. 1대 3으로 만들어줘야지. 오케이? 얘가 가장, scale factor가 뭐냐면, 이 둘레비 찾으라고 하는 거야. 제일 가장 기본 베이스를 찾으라고 하는 거야. 됐니? 자, 두 번째는요? 그렇지. 큰 친구가 지금 몇이래? 높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넓이비를 써야 돼? 둘레비를 써야 돼? 그렇지, 둘레비. 그럼 1대 3으로 쓰는 거야. 1대 3은? 얘가 지금 스몰이고 얘가 라지잖아. 그렇지. 그래서 X 값이 뭐가? 그렇지, 4cm. 오케이? 자, 그 다음에 C번은 What is the ratio of their volumes? 그렇지. 둘레보다는 scale factor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니? 자, 3번 보자. Two similar cone이래, cone. Have a volume. 오케이. 볼륨이 지금 4대 108. 또 나왔네? Respectively. 각각 콘이 이렇게 있는 거지? 아이고, 이렇게다 쓰지 마자. 이런 문장제 문제들 싫어하지?
대체적으로. 이런 문장제 문제를 좋아해야 돼. 재밌잖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겠지. 근데 이 친구의 볼륨 값이 몇이라고? 4래. 4 세제곱센티미터. 얘는 108 세제곱센티미터래. 그러면 몇대 몇이야? 2대 54, 1대 27. 얘가 지금 무슨 비? 둘레비, 넓이비, 부피비? 야, 4세제곱센티미터와 108세제곱센티미터인데. 그렇지, 얘가 지금 부피비야. 이 부피비를 둘레비를 우선 먼저 만들어 놔야 될거 아니야. 스케일 팩터를 찾아줘야지. 스케일 팩터가 몇대 몇? 그렇지, 1대 3이 스케일 팩터. 찾았어. 됐니? 그 다음에 If rather one has surface area 54 제곱센티미터, find the surface area smaller 1. 그럼 얘는 몇대 몇으로 계산해, 몇대 몇으로 계산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1대 9로 생각해야 돼. 왜? surface area니까. 넓이비로 계산해야 되는 거지. 1대 9는 뭐대 뭐라고 해줘야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 x는 6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자, 4번. 4번까지 풀고 아까 그 민기가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거 생각해 주면 되겠네. 그리고 또 아직 보내주신 게더 있거든?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 또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30분 더 해야 되지, 오늘? 근데 지금 벌써 50분이라서 대박이야. 해봐. 4번에 A번만 한번 풀어봐봐. What is the scale factor in comparing in buckets? 바켓 사이즈. 예전엔 사람들이 이걸 바켓, 바켓 그랬었지? 4번에 A번. 와, 굿. 굿. 바로 이제 감이 왔군. 또. 그렇지. 근데 자, 이거 우선 한번 맞춰보면 선생님이 그 이후에 좀 쉽게 푸는 방법을 좀 알려줄게.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14,950. 아유, 계산하면서 틀렸나 보다. 14,850인데, 자, 한번 볼게. 자, 이게 지금 몇대 세제곱 대 몇의 세제곱이야? 2의 세제곱 대 3의 세제곱은, 스몰러가 4,400이지?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얘를 계산할 때 얘를 곱해주고 얘를 나눴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27 곱하기 4400은 2의 세제곱 곱하기 x잖아. 맞지? 그러면 x라고 하는 친구는 8분의 27 곱하기 4400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봐봐. 얘를 보면 어차피 얘를 곱해버리면 수가 커지잖아. 그러니까 얘를 나누는 거야. 4, 2200, 2, 1100, 550. 얘랑 얘만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이렇게 했으면 잘했네. 근데 왜 계산이 잘못 나왔어? 혹시 보니까 쌤이 한번 해볼까, 그러면? 왜냐면 쌤은 계산기 써도 되니까. 그래도 14,850이 나오네. 14,850. 어차피 그거는 뭐 계산해봐야 뭐 지금 시간 낭비하는 거고 C, B번 지금 우리가 못푼 거, B번 풀어 지금 C번까지만 풀고 다음 거 넘어가자. 서페이스 아레아 이제 서페이스 아레아지? 그럼 몇대 몇으로 둬야 돼? 그렇지 그것만 알면 되는 문제지. 630인이지. 그러면 4대 9는 그렇지 280. 끝. 아주 잘했어. 자, 그리고 학교 대신 뭐 나가고 있다고? 인터셉트. 인터셉트 배우고 있어? 그거 했었지 않았나 우리? 했었어? 어려운 건 없었어? 그 자료도 좀 쌤한테 보내주고, 그럼 쌤이 지금 그거를 그걸로 해줄게. 아마 이거 하고 있을 거야. 화면 보이면 얘기해줘. 지금 보면 8번 같은 문제 아마 풀고 있을 거거든. 지금 8번, for each, 나왔네. each와 뭔 차이가 있다고? 아까 단어 중에서? respectively. 각각의 그래프로 work out the, 뭘 찾아라면 gradient를 찾고 y-intercept를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니까. 첫 번째는 지금 y-intercept는 간단하게 풀수 있겠지. 몇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럼 그레디언트는 어떻게 구할래? 아니야. 물론 맞아. 삼각형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 어떤 학교에서는 삼각형으로 알려주고 어떤 학교에서는 쿠드네이트로 찾는 방법을 알려주거든. 근데 그럼 삼각형으로 배웠으니까 삼각형으로 한번 그려봐봐. 그럼 요 삼각형, 뭐 삼각형으로 만들래? 그렇게 만들면 안될 것인디. 얘는 삼각형을 찾는데도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렇지. 삼각형을 여기서부터 요걸로 잡아야 돼. 요 삼각형을 잡아야 돼. 삼각형을 잡는데 아무 삼각형이나 막 만들어버리면 그 친구의 이동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안 되고, 삼각형은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겠지. 이렇게. 근데 이거나, 이렇게 잡아주는 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좌표로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삼각형은 그냥 그거를 두 가지 방법을 모를 때 설명하는 거고, 사실 좌표로 하는 게더 좋아. 왜냐하면
그림이 없을 때도 could intercept, gradient를 찾으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걸로 보는 게 좋아요. 요 친구는 몇 콤마 몇이에요? 아니지.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요 친구는? 2,5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라고 하는 그레이디언트는 우리가 뭘 찾느냐면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이란 말이지. 그것보다는 우선 이 친구에서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갔을 때 변화가 어떻게 됐어? 그래, 그냥 3분의 얘는? 그렇지, 9가 되겠지. 그래서 3이 되는 거, 그레이디언트를. 맞아. y는 3x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쓰라고 하지 않았어도 식을 잘 써줬어. 변화량은 지금 민기가 말한 게 맞아. 2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분의 5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4.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거든? 이건 이제 나중에 도형의 방정식, 고등학교에 나오는 도형의 방정식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게 맞는데, 그 전에는 그냥 사실 x의 증가량이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가는데 보기 어렵겠어.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자, b번 한번 봅시다. b번은 y인터셉트는 2라고 했고요. 그레이디언트 한번 찾아볼까? 그렇지,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지. 근데 그렇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 왜냐면 얘를 이렇게 잡아도 돼. 요점 하나 잡아도 되고, 요점 하나 잡아도 되지. 굳이 얘의 좌표를 찾을 필요는 없어. 우리가 얘 좌표만 알면 돼. 마이너스 2,1이지? 얘는 2,3이잖아. 그럼 얘는 4분의 2가 되겠지. 2분의 1이라고 하는 그레이디언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지금 이두 가지에 대한 그레이디언트를 보니까 우측, 얘는 항상 x값이 증가하고 있죠. x값이 증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함수들은 다 이렇게 x값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얘는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얘는 그래서 우상향 그래프, 즉 파스티브 그래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그렇지. 딱 보더라도 네거티브잖아.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분명히 y 이퀄 마이너스 블라블라 x 플러스 양수 이렇게 나오긴 하겠네. 자, 그럼 여기까지도 한번 찾아보자. 아무 조건이나 상관없어. 마이너스 1. 그렇지. 얘만 보더라도 알수 있겠지. 마이너스 1.
잘해줬어. 자,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챌린저 문제야. 챌린저 문제인데, 이 챌린저 문제는 보면 그래프가 두 개가 보이지? 근데 하나는 y equal quadratic이고, 하나는 y equal arithmetic이잖아. linear function과 quadratic function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뭘 찾으라고 했냐면, given a coordinate in the two points of intersection of this graph. 여기서 나오는 단어. intersection. 이게 뭘까? 찾아봐, 그럼 지금 단어. 이제 나중에 그 리니어 펑션 공부할 때는 무조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돼. 그렇지, 교차. 그러면 교차라고 했을 때는 이 함수에서 봤을 때는 얘는 교차를 뭐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는 교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점과 여기 있는 교점을 찾으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쌤이 말하고 싶은 거는 요거를 오늘 알려주고, 닮음, 이게 지금 학교에다 나가는 거고, 아까 시뮬러는 이미 끝난 거야? 뭐보다 그래. 근데 어머니께서 보내주셨는데 그거는 해야 될거 아니야? 해야 되는 거야? 안 해도 되는 거야? 보내주신 자료는? 아, 그래? 어찌됐든 우리 민기는 제시는 없을 거 아니야. 100점이니까. 하여튼 그거 공부해야 돼? 프린트 보내주신 거? 아, 시뮬러 안 해도 되는 거야? 쌤이랑 안 해도 된다고? 아, 그럼 하자. 미리 해놔야지, 뭐. 자, 그럼 우리가 도형의 닮은 부분부터 공부를, 그 2학년 2학기 단원에서 닮은 부분을 공부를 할 거야. 자, 그럼 이거 리니어 펑션 같은 부분은? 그러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알겠어. 알았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숙제를 줄 거는 이제 RPM이랑 센이랑 같이 나가고 있었지? 우리가 2학년 1학기 거. 그러니까 2학년 1학기 거 다시 준비해놔. 빠르게 복습할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가보자. 인터섹션, 교점을 찾으라고 하는 건데, 이 교점은 어떻게 찾는 거냐? 지금 이 쿼드래틱 펑션은 지금 y equal 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말했고요. 하나는 y equal ex 플러스 5라고 표현했어요. 그럼 교점을 찾을 때첫 번째 어떻게 해주느냐? 얘도 y equal 블라블라, y equal 블라블라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표현해주냐면, x의 제곱 플러스 2는 2x 플러스 5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는, 는이라고 하지 말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넘어오면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그리고 우리가 뭘 계산해 줘야 되는 거냐면, 얘를 혹시 그거 인수분해 할줄 아니? factoring 할줄 알아? 아, 그래? 그럼 xx 마이너스 3 플러스 1 요거 이거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좋아, 잘 됐어. 그러면 이주분해를 붕 떠서 3학년 1학기 단원으로 해줄게. 기다려봐. 우선은 이거 인수분해 할줄 알면, 이거 쿼드네틱 이퀘이션이거든? 이거 할줄 알면 전투력이 엄청 올라갈 거야. 그리고 해야 돼. 근데 이거를 교점을 알려면 확인해야 될 텐데. 자, 3학년 1학기 교재가 있다고 했나? RPM만 있어. 오케이. RPM에서 2차 방정, 야, 요거 인수분해 페이지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있겠구나. 60페이지. 3학년 1학기 RPM 60페이지. 60페이지와 61페이지 두 장만 오늘 공부해보자. 끝날 때까지. 인수분해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야, 민기야. 인수분해 들어본 적 있어? 뭐야? 그냥 대충 아는 데까지만. 오, 맞았어. 어찌됐든 인수분해라고 하는 팩토링은 그렇지.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하지. 얘를 한 개로 만드는 게 뭐야? 걔가 expand야. 얘 전개지, 전개.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게 지금 expand 한 거라고, 얘를. 전개한 거라고. 그런데 제자리로, 야, 우리 치우면 제자리 돌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팩토링이야. 그게 뭐냐면 인수분해라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2제곱이지? 2제곱을 이렇게 인수를 분해를 깔끔하게 해놓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야. 그게 팩토링이야, 그게 팩토링. 자, 그러면 한번 볼게. 우리는 항상 수학 공부를 할때 이거를 물어봐야 돼. 왜? 인수분해를 왜 배우냐는 거야, 지금. 이해되니? 그게 왜가 왜 시작됐냐면, x 더하기 2는 5야. x값 뭐야? 3이지.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야. x값은 뭐야? 막히잖아. 막히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배우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 집, 이 문제라고 하는 집이 있는데, 이 집에 들어가기에는 열쇠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 열쇠가 뭐야? 너는 이항정리지. 왜 플러스 1을 여기로 넘기고 마이너스 2가 되니까 x값은 3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게 1차 방정식, 이퀘이션을 배울 때는 이 키를 찾기 위해서야. 이 집을 들어가기 위한 키를 찾기 위해서 이항정리를 배웠다고. 근데 세상이, 수학이 이렇게 1차식에서만 너를 기다려줘? 아니지. 2차식을 배워야 될거 아니야. 2차식을 배워야 되고, 2차식에는 당연히 해가 몇 개가 있겠어? 솔루션이? 그렇지. 솔루션이 두 개가 있겠지. 아까 지금 뭐라 그랬어? 민기가. 난 저는요, 이거를 전개한 익스팬드까지 배웠는데 얘를 다시 돌려오는 걸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지. 그래서 두 개를 하나를 두 개를 나누는 거야. 그게 뭐야? 값을 두 개짜리를 하나로 나누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는 거라는 거지. 오케이? 좋아. 민기 정도의 수준이면 요거 20분 만에 인수분해 끝낼 수 있어. 자, 들어봐. 쌤이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나 세 개의 항을 놔뒀네.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얘는 쿼드네틱 이퀘이션이지. 2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는 몇 개가 있다고? 두 개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두 개를 한번 찾아보자고. 찾으려면 얘는 인수분해.
집에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선 인수분해라고 하는 열쇠가 필요하다고. 열쇠 여는 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러면 요 X제곱을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의 식으로 만들어줄 거야. 그러면, 그렇지. XX. 그럼 위아래는 어떻게 된다고? 곱하기라고 하는 법칙이 존재하겠지. XX. 그리고 이 플러스 3이 있네. 위아래로 플러스 3을 만들어주려면 어떤 친구, 어떤 친구만 곱해줘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겠지.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둘 다 얘를 만들 수는 있어. 그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요 가운데 친구가 필요하다고.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을 해보자. 근데 얘를 선택받기 위해서는 대각선으로 곱한 값이 더해줘야 돼. 얘는 마이너스 x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둘이 더하면은 플러스 4x가 나오니? 안 나오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뭘로 해야 돼? 둘 중에 하나 얘는 안 되고,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를 시켰어. 그러면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오는 거지. 맞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어. 이거 인수분해를 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익스팬드 다시 전개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x의 제곱 하게 되면 플러스 3x, 이렇게 하면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플러스 3. 은 0. 아,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은 0이네요. 맞네요. 그렇지. 나올 수 있는 얘네를 선택하는 거야. 몇 문제 더 해볼 테니까 좀 기다려봐봐. 우선 이해는 다 한 거야, 지금 그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 x의 값을 찾아야 인수분해만 했지 x의 값을 찾지를 못했잖아. 이제 보면은 이제부터 실마리가 풀릴 거야. 자, 이 오른쪽 equal 우변은 0이지. 그러면 얘네가 0이 되려면 얘도 0이 되거나 얘도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1은 0, x 플러스 3은 0. 그러니까 x 값은 마이너스 1, x 값은 마이너스 3이라고 우리는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게 모르겠어?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면 equal 0이 나올 수 있는지만 파악해보면 이게 인수분해야. 자, 그럼 요거 문제 중에서 요거 한번 풀어볼까? 우리가 4, 7, 9 한번 풀어보자고. 나중에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인수분해를 할 거야. 할 건데 인수분해 속성으로 빠르게 인수분해 요구하는 법만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위아래로 XX는 당연히 맞겠지. 금방 안 해. 그렇지. 금방 안 해. 왜냐면 이렇게 대각선은 5X, 이렇게 대각선은 플러스 3X. 더하니까 플러스 8X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써주면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5가 나오죠. 만약에 얘가 이퀘이션이었다라고 했으면 x값은 마이너스 3과 x값은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되게 재미난 거 알려줄까? 자, x 플러스 3은 5라고 할 때 x값이 뭐라고 했다고? 이래매. 이 친구의 키워드, 즉 솔루션이 이래매. 그 2를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그게 정령 솔루션이 되는 거라는 거지. 2 더하기 3, 맞네. 그래서 5네.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x의 값이, value of x라고. 잘했고. 요 친구 인수분해 또 볼까?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대박인데? 플러스 6, 마이너스 3. 맞아.
쓸 때는 어떻게 인주분해하라고 그러면? 완벽해. 넌널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 문제 했던 거 있지? 여긴가? 여기다.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너무 빨리 배웠어. 그럼 이거 보면 봐봐. 얘 지금 나올 수 있어 없어? 이제 아는 거야, 그냥 바로. 그렇지. 야, 가르칠만 난다, 진짜.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x-3, x+1은 0. 그렇지. 그러면 요 친구의 x값, 이 솔루션의 x의 값은 두 개가 뭐야? 그러라고. 그럼 여기에 좌표 중에서 하나는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블라블라. 이 친구는 3, 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야. 교점이. 그럼 나머지 y 값을 찾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니? 그냥 여기다가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될거 아니야. 그럼 몇이 나와? 그리고 뭐 나오냐고. 엑스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와이는 그렇지. 3. 요번엔 여기다가 이걸 알고 싶어. 그럼 또 요번엔 엑스에다 3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엑스에다 3 집어넣는다고. 그래. 그래서 그 하나의 쿠드네이트는 마이너스 3,3이고 또 다른 쿠드네이트는 3,11.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지? 이게 지금 뭐라고? Intersection of this graph라고. 두 개의 쿠드네이트의 포인트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잘했어. 아주 잘했어. 오, 금방 배우네. 인수분해 조금 골치 아픈. 물론 근데 인수분해가 최고차항이 지금은 x제곱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하게 풀 수는 있는 건 맞아. 그래도 잘했어. 잘했어. 자, linear equation generates a straight line graph. 지금 라인 A와 라인 B에 대한 write the equation of 다 찾을 수 있겠지, 이거는? 요거는 간단하니까 넘어갈게. 자, 여기에서 which line are parallel 찾아보래.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parallel한 거는 몇 번? 그렇지. 여기도 넘어가도 되겠어. 163. 선생님이 숙제를 줄게. 요 페이지거든. 요거 163페이지. 그 다음에 163페이지. 163이랑 165 지금 줄게. 잠깐 기다려봐. 우리가 내일 바로 만나나? 수요일에 만나나? 요거 두개 정도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센수와 2-1 어? 아 이거? 편한 대로 해. 어 편한 대로 해. 편한 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어, 플러스 닮음해야 되는데 기다려봐. 그리고 RPM 닮은 페이지가 어딨냐.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 되니까 2-2 RPM 66 플러스 66 페이지 아니라 66인가? 67이구나. 67 그 다음에 6869 그 다음에 70까지 세 장만. 그러니까 총 5페이지야 숙제는. 5페이지만 해봅시다. 어쨌든 복습해야 2페이지야. 그래. 잘했어. 여기 계속 100점 맞아야지. 이제 민기한테 뭐 7, 80점 뭐 요런 거는 이제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90점, 100점 항상 요래야 돼. 어쩌다 실수하면 한 95점? 뭐 이런 식으로.